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무관중으로 치러진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주은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관중 경기를 치르는 울산 현대 모비스가 동천 체육관에서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즌은 모비스의 대들보 양동근이 은퇴하고 자유계약 시장에서 장재석과 김민구, 기승호와 이현민이 합류해 새롭게 팀워크를 만드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의 슬로건을 내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이제 비시즌에도 선발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2패 뒤 1승을 거둔 모비스는 내일과 모레 500여 명의 관중이 입장한다는 소식에 필승을 다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제 선수도 그렇고 이제 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지쳐 있는데 많이 보러 오셔서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고 이제 저희한테도 많이 응원도 부탁드리고. 문수 축구장에서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홈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건 오는 25일부터입니다. 시즌 우승을 다투고 있는 전북 현대와의 한판 승부에는 8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관중 입장이 재개된 프로스포츠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주웅입니다.